영원히 대중의 가슴에 남아있는 가요 명곡을 들어보는 시간, 바로 명곡 시대입니다. 자, 이 노래가 나온 뒤에 많은 분들이 과연 노래 속 주인공이 누구냐? 자, 맞춰보는 일이 번번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곡일까요? 아직 모르시겠죠? 자, 바로 이분의 노래입니다. 지금 이 노래는 제 노래 3호기인데요. 너고 생갈수록 단발머리 동그란 안경에 눈물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사랑의 거리 강남멋쟁이 팔도 사투리로 경쾌한 리듬의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3호의 기묘를 부르면서 제가 전통 트로트의 맥을 잇는 그런 가요를 부르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저를 변화시켜주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쯤 그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거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까봐 차마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실존임을 실제 사람이 그린 노래입니다. 성기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쯤 그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차마 그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지금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차마 그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들으시니까 더 좋죠. 저도 이 노래 부른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이 노래의 사랑과 이별을 잘 몰랐을 때였고요. 이제는 아유, 사랑이 뭔지 이별이 뭔지 인생이 뭔지 조금 알기 시작하니까 노래의 맛이 또 달리 느껴져요. 어쩔 때는 이 노래 하면서 눈물도 흘린 적이 있었어요.
자, 노래 인생을 저와 함께 살아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이바야라는 노래인데 아나이스 무용팀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바야입니다. 피해졌고 이 밤을 헤매이다요. 당신도 나와 같은 시련 속에 아픔이 있었나요. 걸어가는 뒷모습엔 한숨만 가득한데 피해졌고 이 밤을 헤매이다며